안녕하세요. 제주도 한 달 살기 5편입니다. 제주도 다섯 번째 여행에서는 가장 제주다우며 웅장한 제주 돌문화공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만 평 규모의 돌문화공원은 제주 돌문화의 역사를 보여주며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문화공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제주 돌문화공원 입장료는 5,000원이에요. 입장을 하면 무릎 미니버스가 있어서 돌 박물관까지 타고 가서 내려오면서 돌아보면 3시간 걸리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어요. 한라산 영실에 있는 500장군 바위에는 설문대 할망과 500장군 설화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돌문화공원은 이 설화를 중심 주제로 제주의 형성 과정과 제주민의 삶 속에 녹아있는 돌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이자 생태공원이에요. 모아이 석상 같은 웅장한 500장군 석상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정말 세계적 수준이라 할 만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재미도 있고 해설사님께 설문대 할망과 500장군 설화와 공원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아요. 한 마을을 형성할 규모나 되는 제주 전통초가 보란마을을 보면서 과거의 향수를 느끼게 됩니다. 보란마을을 지나서 박물관이 가까워지며 펼쳐지는 거대한 규모의 억새 풍경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제 500장분 석상에 있는 1코스로 내려가면서 천천히 감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